네, 저는 지금 노원구 월계교에 나와 있습니다. 중랑천과 동부간선도로가 맞닿아 있는 이곳은 지금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서울 동북부의 누적 강수량은 148mm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서 오늘 오전 5시 30분부터는 동부간선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월계교 지점의 수위가 차량 통제 수위인 15.83m를 넘어섰기 때문인데요. 월계일교 부근 진출입로는 물론 통제가 됐고 성수분기점에서 수락 지하차도 구간 양방향 통행이 여전히 통제 중인 상태입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중랑천의 보행길도 모두 출입이 제한됩니다. 혹시나 비가 얼마나 왔는지 보려거나 또 산책을 하시려는 분들은 외출을 삼가셔야 합니다. 특히 노원구 지역에는 오전 8시 47분부로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불암산과 수락산, 영축산 등의 등산로 출입은 절대 삼가해 주시고 산 인근의 가게나 주택들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면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주말부터 서울 지역에는 마치 스콜과 같은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물폭탄 같은 비가 쏟아졌다가 주춤해진 뒤 다시 폭우가 내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아직 서울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실시간으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교통정보를 주목하시고 가급적으로 외출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외출을 꼭 해야 하신다면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원구 월계일교에서 서울뉴스 서전입니다.